출근 시간에 쫓기는 승객들이 더 간편하게 역을 빠져나가는 풍경이 벌어집니다. 이른바 베이비 부머 세대가 한 해 60만 명씩 은퇴하고 있습니다. 10명 가운데 4명은 자신의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사회 경제적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55년에서 74년생에 이르는 1, 2차 베이비 부모하고 그 중간에 낀 약간의 숫자를 합치면 거의 한 1,800만 명이 되거든요. 오팔년 네. 개띠 같은 경우 지금 해봐야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63살. 그 첫 주자가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74년생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서 앞으로 뭘 할까,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자산 운용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조업의 장기 재성장에 이게 체질을 바꿔야 될 시점에서 바꿔야 될 체질은 놓아둔 채 이제 재정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 씨앗이 나중에 어떤 모습을 나타낼까 하는 게 이제 제일 걱정이고요.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125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이프로 되었어. 이프로는 잠시 휴가 좀 보냈습니다. 네, 김프로입니다. 네. 오늘 저희 신과 함께 125번째 시간인데 네. 요즘 뭐 근 한 두세 달은 계속해서 코로나 얘기가 뭐 직간접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걸음 더 빨라진 은퇴. 과연 우리는 현명하게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왜냐하면 직장을 뭐 본인의 자이든 타이든 어쩔 수 없이 잃게 되는 분들도 당연히 많이 생겨나실 것 같고요. 요즘 제 친구들 만나면 저녁 먹으면 네. 제가 뒷감당이 안 돼. 요즘에는 네. 이 친구들 필름들이 많이 끊겨. 필름이 왜 끊겨? 네. 술을 많이 먹는다는 거지. 힘들다는 얘기지. 속상한 일이 많으시구나. 아, 이제 집에 갈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럴 나이가 된 거지. 네네. 임금 피크다 무슨 또 명태다. 그렇죠. 어느덧 그런 나이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한잔하다 보면 예전에 강건했는데 요즘은 내가 택시를 잡아줘야 되고 막 부축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잡아주세요. 네. 이게 뭐 어느 정도 연세가 되셔서 은퇴하시는 그나마 좀 나을 텐데 네. 그렇지 않은 은퇴들도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네. 같고요. 또 이 은퇴 관련해서 여러 돈들이 분명히 큰 뭉치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은퇴 안 한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19로 조금 더 빨리 찾아온 이 은퇴에 관련된 여러 돈의 흐름, 움직임들을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김경록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소장님. 이 네. 우리가 코로나19 얘기하면 우리 김일구 상무가 있잖아요. 네. 19. 김일구 상무님의 사수예요, 사수. 아. 직장 사수. 아, 그렇습니까? 네.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그때도 잘하셨나요? 김일구 상무의 모든 거를 이분이 다 가르쳐 준 거라. 천연벽대. 저 김일구는 정말 청출하람, 청으람입니다. 뭐 저보다 훨씬. 김일구 상무, 이거 상무 빼버리잖아요. 김일구는 딱 나오잖아. 훨씬 잘하고요. 네. 초창기 같이 있을 때부터 그때 김일구랑 처음 같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왔을 때 이제 호텔에서 그 신문을 접하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하여튼 그때부터도 뭘 보는 관점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제가 오히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요? 네. 하여튼 우리 김경록 소장님과 함께 오늘 예. 코로나19 이후로 달라지는 네. 이 은퇴 등등 해서 좀 얘기를 들어볼 텐데 은퇴 연구소가 원래 있습니까? 미래에셋 증권에 소속돼 있는 거죠? 예, 예. 미래에셋 자산운용에 소속돼 있고요. 예. 이전에 저 강창희 소장님이 그러니까요. 이제 그걸 처음 일대 맡으셨고요. 그때는 이제 투자교육연구소라고 그랬고 제가 두 번째 맡으면서 이제 퇴직연금연구소하고 합해서 은퇴연구소라고 이름을 커졌군요. 바꿔서 이제. 출범하게 강창희 소장님 뭐 건강하신가요? 예, 예 아직 예, 건강하십니다. 워낙 명강사잖아요. 예, 뭐. 예. 은퇴 문제에 관한 강연을 또 엄청 열심히 예, 하시네요. 예. 네. 은퇴 근데 은퇴가 무슨 뜻입니까? 은퇴 왜 은이에요 이게? 은자가
우리나라가 이제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제 은자가 스물 은자입니다. 스물 은자예요. 예. 실버 할 때 그 은자가 그거 아니었어요? 아~ 예. 실버에서 퇴장한다는 예. 그거 아니에요? 아~ 어, 나 그거 몰랐지. 그래서 이제 그 어감이 별로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야로 숨는다 이런 의미예요. 예, 예. 그게 우리나라 선비들이 이전에 이제 숨을 은거 뭐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은퇴를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일본은 인타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물러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퇴자에다가 하나 더 붙여서 물러나서 아예 숨어버린다. 야, 그 바꿔야 되겠다. 예. 왜 어딜 숨을 데가 있어? 예. 아 은퇴 오늘 새로운 뜻을 되고. 또 예. 알게 되네요. 어, 그러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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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소장님과 함께 일단 코로나19 현재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은퇴 시장 여기도 이제 굉장히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네. 어떻습니까, 우리 소장님 보실 때? 지금 이제 그 더블 쇼크를 받고 있는데요. 더블 쇼크요? 예, 예. 그 왜 그러냐면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지금 60대 혹은 50대 후반 이분들이 이제 코로나로 경제적 충격을 받으니까요. 네. 아무래도 직장에서 조금 더 빨리 나가야 되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돈을 모아두었는데 이것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제로금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의 아시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자산이 이제 주택하고 그다음에 예금에 들어가 있는데 주택은 지금 뭐 아직 불투명하고요. 그다음에 예금 금리도 뭐 제로금리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운용을 해서 수익은 내야 되는데 여기 수익률은 뚝뚝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좀 더 늦게 은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좀 이중 충격에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 수익도 일찍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네. 자본 수익이 원래 예상치보다 그렇죠. 더 적어지니까 예, 예. 더블 쇼크를 예. 지금 받고 있다. 그러면 그냥 큰일 난 거로 생각하고 암담한 상황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당연히 헤쳐나가야죠. 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헤쳐나가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결국 그 은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네. 솔루션은 정말 심플합니다. 은퇴에 준비가 안 됐을 때 방법은 좀 더 오래 일하고 네. 그 다음에 저축을 더 하고 그 다음에 자산 운용의 수익률을 높여라.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그냥 네. 답이 다 여기서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방송 종료될 수가 있어요. 소장님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도 해야 일할 때가 있어야 일도 하죠. 일도 하고 저축 많이 하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일이라는 게 여기서 되게 중요한데요. 예. 왜냐하면은 제로금리 1% 금리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금리가 낮아지니까 이게 자산 화폐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이것만 네. 생각을 하고 큰일 났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예를 들어 1억을 넣어놨으면은 이전에 10%일 때는 금리가 10%일 때는 1년에 1천만 원이 나오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1%일 때는 또 1년에 100만 원 정도. 네. 밖에 안 나옵니다. 10억을 넣어놔도 1년에 1천만 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9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가 어디 가서 만일 일을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은 10억 있는 거랑 비슷한 거네. 예금에 10억을 넣어놓은 사람하고 월 소득이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저금리에서 이렇게 돈의 가치는 뚝뚝 떨어지는 반면 한편에서는 일의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시고요. 네. 일에서 좀 적은 금액이라도 일을 어쨌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금융자산하고 우리가 전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네. 퇴직을 하면서 이제 금융자산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기대 수익률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인적 자원의 기대 수익률은 확 올라간 겁니다. 네. 상대적으로 네. 그러면 이제 자원의 배분을 금융자산의 일부를 가져와서 자기의 인적 자원을 키우는 데 좀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네. 뭐 어떤 좋은 자격증을 딴다 해서 한 달에 한 2, 300을 번다 하면은 이걸 예금으로 따지자면 한 2, 30억의 예금에서 그러네요. 나오는 금리하고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자원 배분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떨어진 수익률 떨어진 금융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거 아껴 써야지 네. 혹은 뭐 한번 투자를 해서 이게 대박을 노려야지 이런 것도 이런 것보다는 이 중에 일부를 자기의 기대 수익이 높아진 인적 자산에 좀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인적 자산에 투자를 한다는 건 내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뭔가를 배운다든지 예, 예, 이런 것도 포함되는 예. 건가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의 한 90년대 후반 네. 중후반 정도 되는데 이때 일본에서 이제 한참 유행했던 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노후에 어떻게 살까? 뭐 퇴직하는데 큰일 났다. 뭐
가족과의 관계는 어떡할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네. 책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차츰차츰 가면서 일본도 이제 변합니다. 이제 고독사 뭐 노후 파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본에서는 얼마 전부터도 이미 전부터도 많이 팔리는 책들이 일종의 자격증 수험서 이런 것들이 잘 팔립니다. 아, 네. 그래서 에듀윌 뭐 이런 거군가. 네. 응? 맞습니다. 공인중개사 그런 거 그런 회사도 돈 많이 번다. 예, 그래서 이미 이제 그 학습 시장도 많은 부분이 이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네. 아, 그냥 그렇구나. 10대 후반, 20대 뭐 초중반이 타겟. 시 아니라 연세 좀 있는 분들 왜냐하면 여기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55년에서 74년생에 이르는 1, 2차 베이비붐과 하고 그 중간에 낀 약간의 숫자를 합치면 거의 한 1800만 명이 되거든요. 네. 이 시장이 엄청난 거죠. 지금 아예 아직은 별 퇴직도 시작을 안 한 것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숫자가 많아진 게 58년 개띠인데요. 58년 개띠 같은 경우 지금 해봐야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63살 만으로 61살, 2살 정도이거든요. 언제 그 첫 주자가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74년생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네네네. 나와서 앞으로 뭘 할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자산 운용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중에 상당히 큰 부분의 하나가 이 사람들이 나와서 앞으로 나를 재교육시켜서, 재교육시켜서 내를 어떻게 할까 이런 수요가 상당하다는 것이죠.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도 빨리 뭐 20억, 30억 벌어서 어떻게든 자산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분들이 적지 않으실 텐데 20, 30억이 어찌 보면 예금 넣어놓으면 200, 300만 원도 안 되는 수준이라면 일을 그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0, 30억만 벌 수 있으면 좋은데요. 아니, 물론 30억 있으면 그 정도 같으면 30억을 죽을 때까지 보존하려고 하면 네. 전제가 그거죠. 지금 소장님 말씀이 30억은 그렇죠. 내가 죽을 때 원금을 그대로 둔다면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내 기대연금이 쓰면서 그럼 기대연금이 30년이다. 이렇긴 하네, 30년 남았다. 네. 그러면 1년에 1억씩 쓰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1억 플러스 알파지 이자 그렇게 하는데 그 나이 때 선배들을 만나보면 너 말이 쉽지. 너 그 내 통장에서 한 해 10% 뭐 5% 뚝뚝 너 잔고가 줄어들 때 너 그 공포감 모를 걸. 그리고 30억도 없는 데다가. 그렇죠. 아, 집에 또 묶여 있죠. 아니, 30억 중에 아마 30억 있는 분들이면 그 중에 10몇억은 아마 집일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30억 뭐. 있으면 내가 볼 땐 한 30 내가 볼 땐 캐시로 있는 게 30%가 안 될 거야, 아마. 네. 고정 자산 뭐 이런 거. 방금 이제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진짜 이게 바로 퇴직을 하면서 월급이 빵이 되면은 정말 멘붕에 빠집니다. 네네. 뭐 저도 경험은 못 해봤는데요. 이제 사람들한테 듣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웬만큼 이제 소득이 들어와더라도 한 달에 예를 들어 어떤 모임의 회비를 만 원 더 올리면 안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예. 내가 지난주에 톨비 얘기했잖아요. 톨비. 톨비 갖고 싸우고. 톨비 N분의 1 하자. 그 정도로 이제 멘붕에 빠지기 때문에 이제 노후에 이렇게 자산 관리를 준비 안 할 때는 이렇게 캐시플로우라고 그러죠. 자산에서 캐시플로우가 따박따박 잘 나오게 하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우리 소장님은 코로나19이란 뭐 타격이 워낙 크긴 하지만 약간 좀 다른 저 관점 뷰를 좀 갖고 계신다고 그래서 네. 어떤 겁니까 그건? 저는 이제 다른 관점 뷰라기보다는요. 뭐든 이렇게 하면 충격이 닥쳤을 때는 사람들의 관점이 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닥치고 나서 제가 이게 과연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나라 네. 그런 쪽에서 이제 보게 됐는데 그 1666년을 우리가 기적의 해라고 부릅니다. 기적의 해요? 예예. 예. 왜요? 그때가 이제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을 때거든요. 네. 그래서 과학사에서는 기적의 해. 1666년. 예예. 예. 에너스 미라빌리스라고 그랬어요. 네. 기적의 해입니다. 근데 이제 1665년에 런던에서 똑같이 이게 역병이 터졌습니다. 한 해 전에? 예, 예. 터져가지고 이제 귀족들, 왕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시골 영지로 다 돌아가고 피신을 하고 학교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사회적 격리를 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1665년에 딱 뉴턴이 이제 학사학위를 받습니다. 학사학위를 예. 받았는데 학교에 문을 닫는 바람에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2년 동안 뉴턴이 했던 것이 만유인력의 법칙이었습니다. 만일 그때 아마 역병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은 뉴턴은 계속 대학교에 머무르면서 자기 지도 교수의 어떤 일을 했어야 될 텐데요. 이 친구란다. 네. 뉴턴이
돌아가서 그때 2년 동안 했던 것이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아. 그래서 런던이 그런 상황으로 한참 어려울 때 세계 사실은 뉴턴이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나서 거의 한 100년 뒤에 딱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네. 뉴턴이 이제 운동량을 다 계산하는 그걸 발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기계 쪽에서 완전히 혁신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네네네. 그다음에 그게 100년 후에 이제 산업혁명으로 네. 이어지게 되는데요. 런던도 그때 이제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1666년에 또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런던 대화재가 일어나서 역병이 일어나고 난 뒤에 런던을 확 다 태워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나서 런던이 이제 상하수도 시스템을 다 바꾸기 시작했고 새로운 건물들을 다 짓기 시작했습니다. 다 타버렸으니까요. 그거에 기반해서 런던이 이제 국제도시로 나중에 탈바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충격이 닥치면은 뭔가 세상이 변하는데 저는 이제 코로나19 이야기를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무슨 비대면 이야기도 하고 있고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 지금 상황은 아직은 우리가 어떤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때 그 보통 보면은 솔루션을 찾을 때 여기저기 수치를 던져보거든요. 네. 던져보고 여기서 한번 옵티마이제이션을 해보고 로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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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제 찾아가는데 지금은 아직은 그런 과정인 것 같고요. 네. 누구도 세상의 방향을 클리어하게 볼 수는 없는 거고 여기저기 한 점을 던지면서 네. 네. 지금 추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과연 어떤 경제의 일종의 그 수로가 흐름이 바뀌었을까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뭐든지 기차도 가는데 옆에서 한 방 빵 때리면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듯이 이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딜리버리 같은 경우에서 디지털 쪽에서 디지털 딜리버리 이제 배달 이런 거 잘 되고 의료 시스템 잘 되고 야 이게 우리나라가 드디어 코로나 이후에 자칫하면 세계를 잘하면 세계를 주도할 수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게 리스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리스크다. 예, 예.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인데요. 제조업 국가는 당연히 장기 저성장의 충격을 어느 국면에 가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조업으로 성장한 나라는 어느 나라든지 예외 없이 다 받았습니다. 네. 영국 그랬고 독일 그랬고 일본 그랬고 대만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이태리 그랬고요. 네. 이태리도 제조업 국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제 충격을 받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정책이 들어와서 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나오는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자영업이 이제 좀 줄어들고 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산업이 받쳐서 주면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데서 이게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덮어지면서 우리가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재정이라는 것으로 이제 저 지금 덮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재정 지출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제조업이 우리나라가 장기 저성장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는 사실은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경제를 탄탄하게 만들고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부작용이 오히려 구조조정을 하지 않은 부작용이 있는 데다가 이게 싹 사라져버리고 재정이라는 것으로 이게 덮어져버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향후에 우리나라가 만일 재정 지출을 뭐 하는 것을 저는 반대는 하지 않는데요. 이게 재정 지출이라는 게 상당히 우리가 세 가지 보통 뭐 그 이현재 장관께서는 3S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재정은 3T입니다. 3T? 예, 예. timely. 네. 이제 바로 즉시적으로 네.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targeted 해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타겟을 두어서 해야 되고 통화 정책은 둔탁한 망치라서 진짜 일반적으로 갖다 때리는 것에 비해서 재정은 타겟을 하는 것이거든요. 송곳처럼. 예, 예. 네. 그래서 타겟을 해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가 트랜지트리입니다. 트랜지트리. 예. 재정은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왕창 쏟아붓고 이것을 다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재정을 쏟아부어야지 재정을 경비성으로 지속적으로 쏟아붓는 그런 형태로 이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소모성이라서 일회성이면은 괜찮습니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경제가 성장을 하고 여기서 다시 우리가 재정 수입을 네. 걷어들여서 이제 재정 국가 부채를 줄여 나가면 괜찮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트랜지트리라고 그러지만은 한번 그 재정 지출 충격을 받고 나면은 그게 퍼머넌트한 쇼크를 받습니다. 그는 이게 영속적인 쇼크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조업의 장기 재성장이 이게 체질을 바꿔야 될 시점에서 바꿔야 될 체질은 놓아둔 채 이제 재정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 씨앗이 나중에 어떤 모습을 나타낼까 하는 게 이제 제일 걱정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해외 주식도 좀 사고 그렇긴 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뭐 국내 자산이고 네. 그다음에 통화 기준으로 본다면은 뭐 거의 뭐 99%가 원화 베이스 통화를 그렇죠.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게 재정 부분을 말씀드린 건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후 자산 관리를 대비할 때는 대외 구매력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에 돈을 가지고 있을 때 구매력 할 때는 국내 물건을 사는 것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대외 구매력 그 유지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대외 구매력은 뭐에 있습니까?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외환위기를 상황을 보면 되는데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1년에 예를 들어 5천만 원 학비를 자녀한테 보내줬는데 외환위기가 딱 닥치자 1억 원을 보내줘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원화의 대외 구매력이 떨어진 것이죠. 환율이 상승하면서요. 네네. 예를 들면 네. 아이폰 같은 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원래 한 100만 원 하다가 150만 원, 200만 원 갈 그렇죠. 수도 있는. 그렇죠. 예. 안 그리고 요즘 이제 직구들을 많이 하고 해외 여행도 하게 될 네네네. 텐데, 뭐 직구할 때 이제 가격이 비싸진다든지, 그다음에 해외 여행을 할 때 이제 가격이 비싸진다든지 이랬는데 지금 뭐 환율 보면은 환율이 이전에는 이제 천 원 선에서 주로 움직였거든요. 네. 그러다가 불과 한 2, 3년 전에 한 1,100원 선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2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뭐 1,200원 갔다가 다시 뭐 1,000원 가겠다 뭐 이렇게 옛날처럼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환율이 사실은 삼성전자 반도체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엄청나게 많이 날 때 만들어진 환율이 그래도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환율이 1,000원 선, 1,100원, 이제 1,200원이 기준선처럼 올라왔는데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환율의 변화를 조금 눈여겨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재정은 당연히 지출을 하고 여기 위기를 극복을 해야죠. 당연히. 네.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도 이제 항상 따라오게 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체질적으로 엄청나게 변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거 나중에 성장을 해서 다 갚을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이제 얼마나 클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뭐 심플하게 말하면은 자기가 거의 뭐 99% 돼 있는 이런 원화 자산을 조금 다변화해서 갖고 있자 노후에는 네. 예. 자산도 그렇고 거기서 나오는 캐시플로도 그렇습니다. 달러 예. 표시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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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 해야 돼요, 그걸? 바로지 뭐. 예. 뭐 틈틈이 조금씩 하면 아, 그래요? 예. 늦었어. 예. 먼저 늦어요. 아, 원화 베이스만 갖고 있는 것은 오히려 좀 위험할 수 있다. 분산입니다. 이게 너무 집중되어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실물 부분은 엄청나게 글로벌화되어 있습니다. 기업도 그렇고요. 그런데 금융 부분은 생각보다 정말 로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융 쪽도 이제 조금 이제 글로벌하게 봐야 될 시점. 글로벌하게 해서 뭐 저 원화 말고 다른 걸 좀 가지자 그랬더니 헤아라를 가져버렸네. 많이 가지셨죠. 예. 네. 예. 김일구도 이전부터 많이 주장을 해왔을 텐데 저도 네. 동의하는데 이머징 마켓은 이머징 마켓이랑 대가를 반드시 준다. 네. 이게 이제 이전부터 김일구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가를 피해갈 수 있으면 이머징 마켓 투자는 좋죠. 네. 하다가 올 충격이 대가를 줄만할 때 쏙 빠져나오고 하는데 뭐 선진국에 내려오는 투자자들도 덜컥덜컥 물리는데 그게 빠져나오기가 쉽겠습니까? 이머징 할 때 초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머징 정점에서 네. 싱크할 때 들어가야 되니까 맞습니다. 노후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량한 자산을 가지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과연 우량한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은퇴를 앞둔 분이거나 이제 은퇴 계획을 하는 분이 예, 예. 주식을 사도 국내 주식을 사도 마찬가지겠네요. 우량 주식이고 예. 예, 해외도 예. 우량 주식. 예. 우량하다고 예. 하는 거는 안 망할 것 같고 계속해서 뭐
폭이 아주 크진 않을지 모르나 끊임없이 성장할 것 같은 그런 회사들. 독점적 회사. 독점적 회사. 예, 그렇고 그다음에 애플 뭐 이제 구글. 예, 뭐 그런 것도 파운드 다 독점적이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국가, 아 기업 이런 네, 것들이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전에 워렌 버핏 시계 이제 가치 그 투자 방식에서 사람들이 이게 정말 이게 가치 투자가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도 최근에 조금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소장님 보실 때 고령화와 어떤 뭐 요즘 계속 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신기술 혁명 같은 게 뭐 수요나 공급 양측에서도 아주 절묘한 트렌드를 가진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이제 신기술 혁명이 뭐 로봇이라든지 바이오 이런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로봇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냥 로봇을 보면은 이게 뭐 신기술 혁명이 날 때는데 로봇에 이제 AI가 탑재되고 데이터가 탑재되고 하면서 네. 로봇의 기능이 확 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제 그 창립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 로봇은 로봇 회사죠. 로봇은 핸디캡을 가진 자기들이 만드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인간을 닮은 로봇을 만드는데 로봇은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이게 가장 큰 시장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핸디캡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이죠. 노인들. 그렇죠. 예. 잘 안 보이고 하는 것들이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보완해 주는 것이 신기술 혁명 쪽입니다. 네. 거기다 바이오도 있죠. 뭐 다양한 헬스케어도 있고 하니까요. 제가 이번에 유전자 검사를 해 보니까 이제 한 돈이 한 40만 원. 아, 유전자 검사 하셨어요? 예,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도 뭔가를 체험해서 해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뭐 나옵니까? 경험을 해 볼 40만 원 주면. 제가 제 유전자에서 앞으로 잘 걸릴 병 알려줘요. 예예. 예. 그리고 어떤 부분이 강하고 어떤 부분이 약하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런 것들도 알려주는데요. 되게 재밌고 그 비슷한 것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유전자 검사 비용이 자꾸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기술 혁명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렇겠죠. 예예. 예. 그러니까 기술 혁명은 뭐냐면은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생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고 그린스펀이 이제 자기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가 네. 은퇴한다. 이야기를. 세계가 은퇴한다. 예, 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유럽이나 서구 사이의 은퇴뿐만 아니라 제일 큰 은퇴 시장은 중국입니다. 앞으로 그 한 11억 명 정도가 뭐 향후 한 30년 동안에 이제 네. 6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데 네. 그 중에 65%가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그 대부분이 이제 중국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어마어마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요. 그래도 천만스럽게 다행인 것이 중국이 이제 1인당 소득이 만 달러를 넘어가면서 고령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효 수요를 가진 사람들이 고령자층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보라는 개 로봇이 있습니다. 네네네네. 소니사에서 만든 게 소니사가 이걸 이제 90년부터 이걸 개발해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로봇은 장난감 같았어요. 그냥 우리가 보는 완구 같은 수준이었는데 이게 이제 AI하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무선 인터넷 네. 이런 것들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아이보의 수준이 확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보를 이제 출시하고 나서 그 CEO하고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물어보았습니다. 이 아이보가 일본의 고령 시장을 타겟을 했느냐 물어보니까 그 CEO가 대답을 하기를 물론 이제 일본의 고령 시장을 타겟을 했는데 일본뿐이겠느냐 우리가 타겟을 한 것은 중국 시장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수요층이죠. 고령자들이 이제 수요층하고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 혁명, 기술 혁명에 따른 공급 이 두 개가 4차 산업 혁명이라는 것도 이게 엄청난 메가 트렌드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라는 것도 메가 트렌드입니다. 이건 중국에서 그다음에 인도, 베트남 다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고령화라는 이야기는 최소 70년은 계속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두 가지의 엄청난 울트라 메가 트렌드가 겹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마치
바다로 치자면은 한류와 난류가 겹쳐서 거기 큰 어장이 형성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가 트렌드가 마치 가위처럼 한쪽에서는 제품의 혁명을 가져오고 한쪽에서는 많은 이제 수요자가 생겨나게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겹쳐지는 곳에서 이제 상품이라든지 그쪽의 기업들은 메가 트렌드를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로봇 같은 경우도 그럴 거고 헬스케어도 그럴 거고 뭐 네. 바이오도 그럴 거고 이런 것들은 뭐 조정될 네. 때마다 뭐 안 그러면은 틈틈이 이렇게 사놓는 것이면은 큰 저는 그냥 그건 울트라 메가 트렌드라고 보고 예를 있습니다. 뭐 그렇게 그런 울트라 메가 트렌드에서 보이는 회사들은 어떤 게 보이세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할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그 사실은 기업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ETF를 사는데요. 네. 예를 들어 로봇 관련된 ETF라든지 네. 그다음에 클라우드 관련된 ETF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헬스케어 ETF. 네. 그다음 바이오테크 쪽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저는 이제 ETF를 해서 사는 해외 ETF 포함해서 예, 예, 예. 예. 국내선 타이거고. 예. 예, 예. 네. 타이거가 미래에서 자산인 예. 거거든. 아, 네, 네. 그 해외 그런 뭐 헬스케어든 바이오든 아니면 로봇이든 이거 ETF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 많이 있죠. 아, 종류들이 예, 많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잘 거기서도 잘 골라야 되겠네, 그러면. 예, 예, 예. 아, 뭐 잘 고르는 방법이 있습니까? 잘 고르는 방법이요? 일단 뭐 성과가 거래량이 좋아야 되고. 예, 예. 거래가 없으면 뭐 위험하니까. 예, 거래량 예. 있고 예. 이 그런 주식들을 이렇게 쭉 제대로 트레이스 하는 그러니까 뭐 이게 ETF라는 게 사실 펀드인데 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로봇 주식이 올랐는데 특정 종목을 많이 담는다든지 그 이벤트 발생에 훅 빠져버린다 이런 네. 게 없어야 네. 되겠죠, 네. 그죠? 이제 그 많은 ETF들이 사실은 이제 지수 대표 종합 지수 따르고 하는 것들인데 3세대 ETF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테마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마형. 예, 예. 저희들이 이제 저희 미래세 자산운용이 인수한 미국에 이제 글로벌 엑스라는 자산운용사가 있는데 그 네. ETF 회사거든요. 네. 거기서는 이제 이런 테마형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예를 뭐 2차전지다 뭐, 예, 예, 뭐 이런 예, 거, 뭐 네. 바이오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공략을 하시면은 저는 이 울트라 메가 트렌드가 향후에 큰 트렌드라고 그러잖아. 뭐 소장님은 이제 은퇴 이제 미래세뿐만 아니라 뭐 강연할 기회도 많이 방송도 많이 하시지만 또 고객들 하고 이제 상담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로 우리 노후 준비가 돼 있습니까? 뭐 부족하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지 일단 그 이제 70대 80대하고 예. 50대 60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노인 빈곤율 70대 뭐 60대 70대 이런 사람들을 보고 50대를 평가하고 하는데 그건 이제 잘못이고요. 완전히 국민연금 도입된 것도 사실은 베이비 부모들은 누리는 반면 70대 80대는 없죠. 없거든요. 그것만 해도 큰 차이입니다. 없진 않죠. 뭐 예. 있긴 있는데 드물었죠. 예. 예. 지금도 80세 분도 예. 직장 제대로 다니는 기간이 짧기 예.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제 기초연금으로 지금 네. 보완을 하고 그러는데 50대들은 상당히 다 양극화되어 있고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50대는 그 고성장과 함께 자랐기 때문에 자산이 많은 계층도 많습니다. 네. 많은 반면에 또 하나 여기서 소외된 사람들은 이제 교육비니 주택비니 이런 거 쓰고 나서 자산 축적이 거의 안 된 계층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양극화되어 있고 예. 다양한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하나의 이런 대표적인 평균적인 렌즈를 가지고 보면은 조금 오류를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이해하려면은 하나의 렌즈보다는 다양한 렌즈로 비춰봐야 되고요. 저희들이 그 설문조사를 하면서 50대들 직장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스스로 평가하기를 노후 자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했다고 하느냐 점수를 매겨보라고 그러니까 평균 한 53점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근거로 무슨 스스로 그냥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아, 자기가 생각하기를 그렇게 매겼고요.
53점이요? 예, 자산이 한 20억 정도 되니까 한 70점 정도 매기더라고요. 아, 20점 자산은? 아. 그래서 이제 예. 점수를 매긴 사람들이 이제 자산 규모별로 이렇게 쭉. 한 10억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나 50점 정도 매기나요? 50에서 네. 한 55점에서 60점 정도. 그러네. 예. 그거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람들이. 아, 저 예. 한 두 배는 예. 해야 된다. 맞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게 아, 사람들이 이제 수명이 길어지니까 마음을 놓을 정도의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야, 벌써 한 20, 30억을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10억 정도라도 조금 불안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30억이라는 거는 사실 예를 들면 이제 소득이 6천이라고 합시다. 네. 네? 네. 그러면 뭐 쓰지 않고 몇 년을 모아야죠? 50년 모아야 되네. 이제 집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집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 집은 어디서 뭐 뚝 떨어지나요? 아니, 아니. 그 20억 이런데 집도 이제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 그렇다 하더라도 예. 이제 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 물론이죠. 예. 뭐 소비하고, 아, 소비하고 예. 이자를 퉁치더라도 예. 절대 금액만 하더라도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럼 60년 모아야 30억 아닙니까? 예. 일반적으로 가계의 평균 자산이 그 중위층으로 보면은 거의 뭐 4억이 안 되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4억이요? 예, 예. 그게 전체 그 다 우리나라를 그 하기 집, 때문에 집 포함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요. 미국의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런 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더라고. 지금 당장 400불을 써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럼 400불 있냐?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20% 뭐? 한 50만 원도 없다는 거죠? 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예, 예. 그게 이제 미국의 현실인데, 그 우리나라는 그거 하면은 상당히 낮게 나올 거예요. 예, 예. 워낙 이제 그 소비 형태도 다르고 저축의 형태도 다르니까. 근데 실제로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제 친구들이 이제 제가 이제 54세니까 예, 예. 이제 은행으로 치면 지점장이거나 뭐 본부장이거나 네. 저 일반 기업으로 치면 고참 부장이거나 뭐 임원이거나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은행 기준으로 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체로 집 플러스 얼마가 있냐 이렇게 이제 소주 한잔 하고 나서 이제 토로하잖아요. 근데 집이 이제 대출이 끼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집이 강북에 서울 기준으로 강북 네. 어디에 있는가 아니면 강남에 그러니까 근무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런 건. 근데 대충 퉁치면은 대출 갚고 뭐 10억이 넘는 케이스가 크다고 많지 않아요. 아, 당연히 안 많습니다. 많지 않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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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합니다. 예. 실제로 그 아까도 말씀드린 특별한 대박 재테크가 없는 한 월급 받아서 애들 사교육 보내야죠. 예. 부모님 봉양했어야죠. 그죠? 그리고 여러저런 이벤트 있죠. 그러니까 집으로 툭 튀기거나 아니면 뭐 주식이 대박이 나지 않는 이상. 예. 가계 조사해 보면 그렇게 나오니까요. 없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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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주변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한 20억 정도 되면 마음을 좀 놓겠다. 네. 10억이면 좀 불안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10억이 목표였는데. 예, 예. 예전에 진짜 예전에 맞습니다. 얼마 모르니까 10억 모으기 열풍. 10억만 모으면 해방이다. 수명이 20년 사람들이 길어진다고 생각을 하면요. 1년에 3천만 원 쓴다. 3천만 원 더 쓰거든요. 지금 뭐 도시 가계가 얼마 쓸까 하는 게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뭐 200만 원 쓴다 그랬는데 요즘 400만 원 쓴다 이야기 나옵니다. 저희들이 한 5, 6년 전에 300만 원 평생 소득 300만 원 만들자 했을 때도 많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300만 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강창희 선생님 강의하실 때 예. 300만 원만 모 네. 평생 맞습니다. 또박또박 네, 들어오면 네. 그랬지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지금 그 강의하면은 나가버릴 걸. 네. 300만 원 갖고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하더라도 1년이면 3,600이고 10년이 네. 수명이 길어지면 3,600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이중 충격뿐만 네. 아니라 하나의 더 삼중 충격이 수명이 길어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생활비가 바로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로 다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수명이 길어져서 네. 생활비는 더 들고 운용 수익률은 뚝 떨어져 저금리고 예. 거의 없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직장을 나와서 직장을 찾아보니까 지금 이게 코로나 사태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 직장들이 다 사라져 버렸고 이게 자영업도 폭망각이고 여기 이게 이제 삼중 충격. 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참 아, 심각한데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네. 이 부분 이야기가 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ETF 뭐 미국 거랑 한국 거랑 잘 나눠서 살게요 네. 하고 또 뭐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한 달에 뭐 500만 원 법니다 네. 그걸로 한300 쓴다고 치고
예. 나머지 200억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우리나라의 그 뭐 퇴직연금도 그렇고요. 이쪽에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은 듣는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셔서 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투자를 많이 하겠구나 생각하는데요. 네. 전혀 안 그렇습니다. 퇴직연금도 거의 대부분 정기 확정금 이자죠, 상품 이자.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금리가 떨어지니까 난리가 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은 늙어가도 돈은 좀 젊게 만들자 이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네. 사람은 늙어간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돈을 벌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나오는 소득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네. 근데 이제 돈까지 늙어가면 안 되겠죠. 지금 금리가 제로 금리라서 거의 돈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가만 네네. 놔두면은 뭐 거의 블랙홀에 빠져서 캐시플로우가 없습니다. 근데 그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높이려니까 이게 좀 걱정은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포트폴리오가 좋을까 이전부터 이제 고민을 했는데요. 저는 그냥 바벨 포트폴리오가 좋지 않나 그렇게 바벨. 저는 예. 그러니까 안정적인 자산을 연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바둑에도 아생연후에 살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살고 나서 다른 말을 죽이러 가자. 그렇죠. 이렇듯이요. 노후에는 철저하게 우량 자산을 가지되 그 자산의 포트폴리오도 좀 바벨형이 낫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아까처럼 이제 울트라 메가 트렌드를 가지는 곳에 대한 투자 자산. 그리고 나머지 자산은 안정. 이제 예, 연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안정 자산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이 두 형태가 나온 것 같고요. 어정쩡하게 이렇게 중간 귤레 포트폴리오 있지 않습니까? 그 되지도 않는 중염중수이라고 하는 것들. 예, 네? 꼭 안 좋은 네? 건 아닌데 네. 괜찮은 것도 있는데. 이루 시작하는 거 이런 것들. 예, 그 저는 이제 ELS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ELS는 전혀 사실은 중염중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전문가들은 다 아니라는데 예, 금융회사든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중위험 중수익이 아니고요. 예? 차라리 중위험 중수익은 리츠나 부동산이 거기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고요. 예. 파생적인 결합되어 있는 것은 그런 것은 그러니까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원본이 보장되는 정도 이해해서 모르겠는데 그건 수익도 낮아가지고 예. 뭐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채권에 가까우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저위험 초저수익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예일의 CIO인 데이비 스웬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포트폴리오를 가디제 어정쩡한 하이힐드는 안 가진다. 자기는 장기 국채와 주식을 가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힐드는 우리가 업사이드 포텐셜은 그리 크지 않은 반면에 다운사이드는 주가 리스크는 주가 떨어질 때 비싸게 떨어진다. 물론 주가처럼 떨어지는 건 아닌데 그럴 것 차라리 주식을 가지는 게 낫다. 주식을 갖고 그다음에 또 한쪽은 장기 국채를 갖고 있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메자닌 이런 게 많이 유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중위험 중수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에 아시다시피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그게 위험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 10년이나 뭐 한 번씩 닥칠 때 이런 쇼크를 받아버리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노후에는 바벨 포트폴리오 아생을 만들어 놓고 안전 자산과 예, 예. 그 성장할 수 있는 자산 비교적 위험하지만 예, 예. 이렇게 바벨 전략을 하는 게 오히려 이게 이제 성장한 자산은 우량한 자산으로 이제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포트폴리오 안전한 자산은 그럼 뭐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인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국민연금이나 종신연금 이 들어가겠죠. 네. 그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국채나 뭐 예금도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그렇게 좀 가져가고 한쪽에 이제 이런 부분 있고 노후에는 또 이제 뭐 괜찮은 자산 중에 하나는 뭐 리츠 뭐 이런 것들이 좀 관심 가져볼 만한 리츠요. 예. 부동산을 상장시키는. 예, 예. 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보면은 사실은 재미있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요즘은 실물 자산과 금융 가격, 자산 가격과의 디커플링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고령화가 되면은 부동산 시장이나 자산 시장과 실물 시장은 디커플링을 보입니다. 뭐냐면은 자산은 많이 축적을 해서 이 자산을 자꾸 살려고 그러고 있는 반면에 실물 시장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디커플링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도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가격이 경기를 절친해서 이게 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품 시장, 예, 고용이라든지 경제 성장률은 나빠지는 데 비해서 자산 축적은 많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수요는 있으니까 이제 자산 가격은 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와 경제 펀더멘탈과 자산 가격 간에 그렇죠. 계속 이격이 생기는. 예, 예. 지금은 이제 돈을 풀어 가지고
주식 가격 오르고 그다음에 성장률은 막 마이너스가 되는 이 디커플링을 네. 최근에 이야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고령 사회가 되면은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벌어졌다가 다시 모아졌다가 벌어졌다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본은 이제 그래서 아예 자산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오래 지속. 그 일본은 좀 부동산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예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순간 벌어졌다가 이제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이런 리스크가 항상 직면을 한다는 거죠. 이게 네네네. 계속 벌어질 수 없으니까 어느 순간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 이제 떨어질 게 겁이 나니까 이제 강남의 집과 서울의 집으로 다 몰려가지고 떨어질 리스크가 적은 쪽으로 이제 우리가 하면 괜찮겠지 하는데 이것도 뭐 마찬가지 그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아까 나의 대외적 자산 가치를 유지, 구매력을 유지하라 하는 것도 하나의 앞으로 중요한 넥스트 20년의 자산 네. 운용에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도 분산하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어떻게 예, 부동산도 글로벌로 분산하자. 부동산을? 아, 글로벌 부동산 리츠. 예, 예. 우리나라에도 없는데 어떻게? 리츠 같은 경우 하면은 리츠에는 리츠. 호텔도 들어가죠, 물류도 들어가죠, 뭐 그다음에 백화점도 들어가죠, 병원도 들어가죠, 다 정말 다양하게 그다음에 상업용 빌딩도 들어갈 수 있고 하는데 정말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뭐 처음 상장할 때 같으면 액면 가격 5천 원 주고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자산 배분을 한다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예. 이제 할 때요. 예. 리츠에 가는 거를 이걸 부동산이라고 내가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 예. 얘는 그냥 주식시장으로 가는 거랑 부동산이죠. 부동산이죠. 그럼 예.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 놨을 예, 예, 뿐이지 예. 기초자산이 다 부동산의 수익에 연동되기 예. 때문에 예. 아, 그렇습니다. 부동산이죠. 예, 예. 아. 부동산입니다. 그 미국이 이제 부동산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게서 리츠가 성장한 시기가 언젠가 보면은 미국이 80년대에 리츠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급속하게 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가 어떤 때냐면은 미국의 저축 대부조합 사건 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네. 저축 그 은행들의 이제 이 이제 파산하면서 네, SNL 여기, 사건. 예, 예. SNL 거기서 이제 가지고 있는 네. 이제 담보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리츠가 이 물건들을 사가지고 증권화 수익률이 예, 좋아지면서 리츠 시장이 확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리츠 시장은 한 번씩 보면 이렇게 충격을 받습니다. 리츠가 부동산이니까 주식보다 안전하다? 아닙니다. 이게 레버리지를 하기 때문에 차입을 네.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총 수익은 주식보다 높고요. 그다음에 변동성도 주식보다 큽니다. 주식보다 커요? 예예. 예. 기대 수익도 크고 변동성도 큽니다. 네. S&P에 레버리지를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초기 국면에서는 그런 레버리지를 좀 극소화시키는 규제 같은 것들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 같은 것들은 그 미국의 리츠보다는 조금 덜 레버리지를 하죠. 레버리지를 예,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조금 덜 변동성도 예, 예, 있고 변동성이 훨씬 거죠? 적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번 리츠가 급락을 했고요. 이번에도 급락을 했거든요. 이렇게 급락을 할 때가 사실은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러고 나서 전체 리츠의 지수를 한 그려보면은 한 번씩 네. 쇼크를 크게 받고 그다음에 쭉 올라가는데 네. 쇼크를 크게 받을 때가 리츠의 배당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리츠도 저는 이제 공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주식은 수많은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리츠도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들에 이제 어떤 부동산이 들어가 있고 호텔이 들어간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핵심 지역에 오피스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물류 창구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네. 하면은 예를 들어 호텔 핵심 지역에 오피스 핵심 지역 말고 그냥 상가 호텔 상가 물류 지역 창구 백화점 네. 이렇게 네 개의 리츠가 있다면은 어떤 리츠를 사시겠습니까? 호텔 예 일단 호텔 안 살 것 같아요. 예 네. 백화점 네, 백화점도 안 사고. 예, 네, 그다음에 상가. 상가도 그렇고. 예, 네, 그다음에 물류 창고. 물류 창고죠. 그렇죠.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리츠를 선택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것도 다트 들어가면 나옵니까? 리츠에 대한. 예, 예. 아니, 그거는 글로벌이니까요. 예, 예. 글로벌 이제 그 ETF 같은 경우에 그 리츠 ETF가 이제 리츠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설명서가 다 나오니까. 아, 설명서가 예, 있어요? 거기 보면은 어떤 물건을 편입돼 있고 레버리지가 네. 어떻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노후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기는 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리츠를 그 월 배당입니다. 월 배당이고 리츠가 주는 월 배당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잘 결합을 하면은 매월 배당을 받게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가끔 이제 저한테 핸드폰으로 문자가 캄보디아에서 무슨 호텔 리조트를 짓는데 그 중에 한동 사시라고 엄청 많이 와요 요즘에. 정프로한테? 네. 아, 그 가능성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정프로가 돈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거나 정프로가 귀가 굉장히 얇다는 걸 아는 사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나한테 절대 안 오잖아. 안 와요? 어, 귀가 굉장히 강철기라는 걸 알거든. 그리고 딱 전화 오면 진짜 내가 어쩔 때 화낼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뭐 무슨 예를 들면 뭐 카드 권유라든지 이런 거 막 네. 전화 오잖아요. 네. 내가 친절하게 끊어요. 네. 예,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 끊는데 저기 무슨 부동산 뭐인데 그럼 내가 진짜 좀 화난 억양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네. 본인은 그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몰라요. 아, 그 콜센터 거의 다단계식으로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걸 산 사람이 어느 정도 피해를 볼 건지 모르고 그냥 수당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아, 위험한 거예요. 아, 그 대부분 그렇죠. 아. 성장하는 나라에 넌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좋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성장하면서 사실은 주가 오른 것보다 핵심 재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네. 젊은 분들은 해볼 만한데요. 저는 그 나이든 50대 이후의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 해외 부동산 뭐 단 리스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철저하게 우량 자산으로 해야 됩니다. 아, 그 뭐 사실 그 계약서 한번 쓰기도 외국에 있는 건 어려울 거 아니에요. 직접 내가 뭔가를 거래한 것보다는 리츠 같은 거를 차라리 거래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 있겠다. 캄보디아 말로 막 돼 있어. 그리고 훈센 총리 얼굴 나오고 그래. 네. 아니 진짜야. 캄보디아에서 뭐 투자 제안서 오면은 네. 대부분 훈센 총리 친서를 갖고 와. 나 많이 경험했어요. 아하. 회사 다닐 때. 다 자기 친척이고 친구고 다 그래. 알겠습니다. 아, 여튼 오늘 말씀 좀 정리해 보자면 시대가 이미 코로나19로 굉장히 큰 더블 쇼크를 받았고 많이 좀 변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은퇴 이후를 준비를 하려면 바벨 전략. 네. 네. 그래서 한쪽에는 좀 우량한 자산. 네. 그리고 또 한쪽에는 성장. 성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우량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아셋의 분류만 있을 뿐 우량한 네. 거는 네.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금리 확정부 금리라고 해서 금리 좀 더 준다고. 원본 손실이 날 수 있는 거 아니고 네. 여기 주식이라고 해서 재무제표 엄청 안 좋고 막 이런 성장주 안 되고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최근에 예. 자산 시장에 큰 변동이 있다고 그래요. 예. 동학 개미 운동. 예. 네? 이분들이 막 삼성전자 사고 막 그러면 삼성전자 또 안 오르니까 또 삼성 팔고 또 뭐 바이오도 사고 막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저 소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자, 네? 가끔은 2000년 뭐 이때가 가끔 생각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예. 뭐 과거하고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는 그 50대 60대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50, 60대들은 주로 이제 그런 주식 투자를 할 때 잡주들을 많이 하고 작전주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요즘 사람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보면 그래도 우량주를 사는 것 같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죠. 예. 그리고 뭐 그렇죠. 저희들 때는 연구라기보다는 정보를 찾아다니는데. 연구라기보다는 관계를 중요시. 예, 관계, 정보를 찾아다니는데 요즘 30대 이런 사람들은 철저히 진짜로 많은 공부와 연구를 하고 하고 그다음에 예. 우량주를 이제 하고 그러는데 그 뭐 저는 한 6, 7년 전부터도 계속 이야기를 해 왔었는데요. 뭐 일단 우리나라에는 지수 시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레버리지하고 인버스하고 네. 이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계속 상향으로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라 이제 등나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계속 일본이나 대만이 보면은 90년부터 시작해서 30년 동안 주가가 박스권입니다. 네. 박스권이고 이태리도 마찬가지고요. 주식 가격이라는 게 생각보다 우리가 파이낸스 교과서에 보듯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나라는 거의 뭐 미국이나 뭐 아주 그런 독일도 최근에 오르고 있고 이런 나라들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특히 다 박스권이에요. 예, 우량한 그런 나라는 아니고서는 반드시 이런 박스권이나 이런 걸 상당 기간 겪게 됩니다. 자기가 그 박스권이 아니고 상향하는 기간에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자칫하면은 노후 한 20년 남았는데 20년 내내 박스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앙이지. 예.
일본이나 대만이 마찬가지 그랬고 제가 2002년인가 대만의 자산운용사 인수 때문에 갔었는데 이 펀드들을 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대만 애들이 대만 주식 펀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 채권 펀드만 노성 한 70%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대만 주식 시장하고 이제 그걸 봤더만은 아, 이 대만도 일본처럼 거의 30년 동안 박스권이더라고요. 최근에 끝냈다고 하죠. 최근에 탈출. 90년 초반에 박스권은 아직 탈출 못했습니다. 90년 초반에 대만이 워낙 버블이 있어가지고 그때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고 이걸 탈출하기는 지금 쉽지가 않은 것 같고 아마 그 전에 박스권의 상방일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뭐 지금 천 몇백이야 지금 뭐 아직 1980. 천 포인트 넘어가겠네. 대학교 때라니까 내가. 1000포인트 넘어간 게 내가 대학교 때입니다. 네. 그러면 그게 87년인가요? 87년? 그러면 지금 2020년 아니에요? 지금 30몇 년 동안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크게 보면 그 안에 있었네. 근데 이제 뭐 그 박스권은 박스권인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이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그 박스권이라고 봅니다. 꽤 긴 기간 동안. 그래서 이제 지수 플레이보다는 이것처럼 이제 우량주 그중에 잘 갈 것들 뭐 또 배터리라든지 뭐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것들은 뭐 등락을 보이겠지만은 결국 뭐 올라가겠죠. 최근에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거 보면 플랫폼 기업들이 또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세상이 변하는 그런 형태로 갈 겁니다. 그래서 네. 지수는 뭐 별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일 거고요. 그래서 뭐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체 지수는 박스권일 거기 때문에 조금 글로벌하게 자산을 분산하자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이제 자산 부분 분산 여기 이제 우리 소장님의 큰 틀에 분산이라기보다 네.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예. 네. 예. 글로벌화를 예. 시키는 게 또 이제 뭐 돈이 천만 원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분산합니까? 글로벌합니까? 아유 그냥 저 그냥 한 종에 몰빵해버릴랍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신데 그래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천만 원이라도 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분산하는 습관 들여라. 예. 제가 저 이제 첫째가 지금 27인데요. 제가 26에 이제 투자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25 이때 이제 그 주식을 해서 이제 해외 주식을 좀 사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뭐 50대 60대 나는 뭐 여기 글로벌에 크게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자녀들은 조금 그렇게 키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녀들한테 예를 들어 자녀들이 제발 예금을 가지고 평생 갖게 안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통장이 있는데 여기에 애플이라든지 예를 들어 뭐 중국의 항세 제약이라든지 이런 주식이 들어가 있으면은 네. 자녀들이 보는 관점이 글로벌하게 됩니다. 자녀들한테 가서 이렇게 야 너는 글로벌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집에 그냥 지니 같은 거 하나 사놓고 네. 그 다음에 이게 투자 계좌에 그런 주식을 사놓으면은 자녀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글로벌하게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네. 그런 면에서도 뭐 수익도 뭐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테니까. 하기야 자식 교육 시키는데 야 너 좀 글로벌해야지 영어도 하고 뭐 그런데. 자기는 그냥 한국에서 예금하고 한국 주식 사고 그러고만 있다는 것도 다 불을 치네. 아이들이 그러면 설득이 잘 안 되겠죠. 자 오늘 우리 미래에셋 은퇴 연구소의 김경록 소장님과 함께 바뀌는 시대의 우리 은퇴 생존 전략을 한번 좀 들어봤고요. 우리 종종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점점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테니까 예, 그 이야기도 종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